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을 들여다보면 어떠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크게 좋거나 기쁜 일도 없지만 크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도 없어야 하거든요. 멀리서 보면 평범한 것이 곧 특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범한 이야기들을 예쁘게 포장해서 특별한 이야기로 만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준비하곤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님 말고요. 본격 게시판 방송 15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요입니다. 우와. 아, 오늘 분위기 좋네요. 어, 네. 그러게요. 편집장님 안 계시니까 아주 활기차요. 네. 너구리 편집장님께서 하차를 하셨어요. 아, 이렇게 안 계시니까 네. 이 환호 소리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잖아요. 하나도 안 어색하네. 이제 동안 어색한 거는 너구리 편집장님 때문이었어요. 아직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니까. 화기애애해졌어. 네, 애들이 활기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호요 PD 지금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표정들이 오늘 다들 밝으시네요. 저는 지금 입꼬리가 귀에 걸렸어요. 네, 지난번 방송 인터뷰 후기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꽁지머리님 인터뷰 후기들을 보니까 10년 만에 길거리로 나설 용기가 생겼다. 퇴근길에 방송을 듣고 울었다. 그런 의견들이 참 많은데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저희들도 참 눈이나 코가 찡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날 인터뷰 2부가 올라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편의자님이 살짝 울컥하셨던 네네.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또 다른 게시판 이용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같이 울컥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울컥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던데, 아, 운다 네. 이러면서 폐경기? 폐경기라고 폐경기가 아니고 갱년기였는데 남자도 있대. 아, 맞아요. 저 그걸 봤어요. 막말하는 거. 네. 아, 그리고 이어서 지난달 회인 순위 발표를 했더니 댓글 부문 1위를 하신 미스터 썬데이님께서 회인 순위표를 직접 작성을 하셨어요. 보셨어요, 혹시? 네. 네. 네, 엑셀로. 네, 컬러풀하게. 아, 역시 회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예전에 저희가 이제 회인 순위를 매달 초에 발표를 해드렸더니 네. 지난달인가 이제 어느 분께서 그걸 좀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올려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 되게 귀찮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관리자가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미스터 썬데이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다음 달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호요요 PD님 추종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개발신혜님이 쓰시는 말을 빌리자면 악성 호요요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썼던 표현 네. 아닙니다. 우리 아 그래요? 편집자님께서 원래 먼저 쓰셨던 표현이에요. 악성 호요요 지지자들이 날로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보니까 심지어 호요요님 노트북까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 그거 아직 답변 안 들었네.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 호요요 PD가 망가 중독이라고 했었는데 네. 지난주에 민호루님이 방문을 하셨었거든요. 아, 아 예. 자, 마사오님하고 민호루님하고 호요 PD가 네. 대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데요? 망가와 야동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세 분이 막 토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아이고. 궁금한데? 네, 저희 회사 이제 막내이기도 한데 편집부에서 네. 그 이제 지지자분들이 워낙에 이제 강세를 드러내셔가지고 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 꾸물님 목소리가 많이 커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호유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요. 비슷한데 아마 목소리 크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직접 신경을 쓰셨구나. 아, 아니요. 아니 아마 그 저쪽에서 우리 예, 저희 호요요께서 네. 네. 호요요께서 아무래도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다고는 했는데 네. 이게 막 계속
뭐 그 준비해왔던 글을 뭐 읽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근데 예, 저희 호요윤님께서 평소를 하세요. 호요 제가 아 지금 추종자들을 걱정해서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어 악성 꿈을 지지자도 좀 보이던데. 아 그래요? 네. 아 목소리가 섹시하다. 네. 그런 의견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욕하는 거 듣고 싶다고. 아, 네 그러게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 편수님께서 며칠 전에 저랑 이제 회의를 하시다가 네. 오늘 녹음 얘기를 하면서 네. 꾸물님이 편수님이 안 계시면 목소리 크게 막 신이 나서 할 거라고 그랬어요. 평소에는 이제 본인 때문에 눈치 보느라 네, 꾸물님이 눈치 보고 주눅 들어가지고 못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본격 게시판 공지. 본격 게시판 공지 시간입니다. 오늘 신규 클럽이 하나 있어요. 인테리어 당인데요. 인테리어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이제 셀프 시공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함께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이 하나 생겼습니다. 셀프 시공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네. 이사 왔을 때 네. 싱크대가 워낙에 좀 더럽고 그래가지고 그 싱크대 상판이라고 하죠. 네네. 그 보통은 이제 그 스댕으로 돼 있어서 그 통으로 돼 있거나. 네. 뭐 인조 대리석 같은 걸로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워낙에 더러워서 그걸 다 뜯어내고 예, 요새는 그 인터넷 철물점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사이즈를 재단하면은 그쪽에서 잘라서 보내주거든요. 그걸 하고 이제 그 싱크볼이라고 해서 왜 네. 설거지하는 네네. 통 있잖아요. 네. 그것도 주문해서 직접 달고 뭐 아, 직접이요? 고생 진짜 많이 하셨겠다. 그것 때문에 한 세 달인가를 제가 거의 예, 싱크대를 못 썼어요. 그거 한다고. 회사 다니면서 그거 한다고. 혹시 인터넷 철물점 혹시 철천지 아닌가요? 네, 철천지. 철천지라고. 되게 오래됐는데요. 아, 저도 그래요? 옛날에 네. 네. 네, 거기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다음부터 돈 주고 해요 그냥.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제가 이제 만화책이 집에 꽤 많이 있어서 근데 시중에 파는 책장 같은 경우는 만화책 사이즈에 맞는 게 없어요. 아, 그죠? 좀 높이가. 예, 네. 높이나 깊이나 이것 때문에. 그렇죠. 만화책 단행본 한 권 들어가는 그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제 책장 같은 것도 뭐 만들고 했었거든요. 직접 칠도 하시고요? 네, 이제 싱크대 할 때 이제 그 방수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네. 예, 칠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데 이게 개인 취향에 맞게 뭐 취향대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네. 저처럼 이 사이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맞춤형 예 필요에 네. 의해서 하는 경우도 좀 많죠.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또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아, 또 이제 꾸물님께서는 원래 그쪽 미술 아, 네. 뭐 맞아요. 그런 쪽 전공이시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또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러게요. 호요 PD님은 저는 그런 쪽으로는 아 그래요? 예, 뭐 다 엉망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 집 들어가면 보통 체리색이라고 하는 그 최악의 색깔이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거 지금 아니요 이거보다 좀 더 붉은색 커튼 색깔 같은 네. 게 약간 저거보다 약간 밝은 아 그렇죠 붉은색이어가지고 네. 그런 이건 오크고 그 체리색 네. 체리색 아, 네. 체리색이라 하는 걸 다들 싫어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을 대고 싶은데 가족들이 이제 좀 반대를 많이 해서 손을 못 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비슷한 벽지를 고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DIY로 뭔가를 만든다는 건. 셀프 시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좋을 만한 당이 생겨서 네, 관심들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오늘 추천 클럽은요. 애묘당이에요. 정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네. 꾸물 기자님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세 마리 키우고 처음에 네. 한 마리였다가 막 굉장히 좀 일이 많았어요. 친구가 결혼한다고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께서 네. 그 고양이 뭐 알러지라고 해야 될까 좀 굉장히 좀 그 같이 살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그 한 1년 가까이 친구 고양이를 맡아서 또 기르다가 탕묘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랬다가 이제 친구가 다시 고향 집에 그걸 다시 보내고 지금은 또 결혼을 하면서 예, 그 지금 아내 되는 아 그 분의 아내
아내님의 아내님의 고양이 아, 두 마리를. 그래서 말하는 아내님은 꾸물림의 예, 아, 아내님이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 세 마리를 아. 지금 키우고 있죠. 아, 키우신 지는 그럼 총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집사 생활을 하신 지? 제가 처음에 기르는 고양이부터 하면은 거의 한 8년에서 아. 한 9년 된 것 같아요. 꽤 오래되셨네요. 예. 그러면 고양이들 나이도 많겠어요? 예, 거의 그 아기 때부터 키워서 네. 예, 고양이 나이가 한 예, 비슷합니다. 한 네. 8살, 9살 정도 이제 어르신이겠네요. 그렇죠. 네, 애묘당은요. 7월 20일에 개설이 됐습니다. 생긴 지 좀 됐어요. 한 3달, 4달? 4달 정도 됐네요. 회원 수는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게시판은요. 자유 게시판, 가입 인사, 집사 인증 갤러리, 그리고 질문 답변, 용품 소개 및 나눔 게시판이 있고요. 예전에는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 것 같은데 요즘 딴지 게시판을 보면은 고양이 사진이나 뭐 게시글이 좀 더 압도적으로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묘당이 좀 일찍 생겼는데 고양이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다 보면 분양 정보라든지 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사료가 좋은지 어떤 모래를 써야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뭐 질문글을 남기면 친절하게 답변도 주셔서 초보 집사들이 정보를 얻기에도 좋은 곳 같습니다. 네, 당주님은 떼굴떼굴떼굴님이신데요. 전화 연결. 네,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떼굴떼굴떼굴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발음하기 힘드시죠? 안녕하세요. 개월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번에 저도 뵀던 호요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구면이시구나. 그때. 네, 저번에 그 요리당 오프 때 서울에 다 예, 뵀었죠. 아, 그 저는 못 가고 이제 다른 분들만 참석을 하셨던 그 모임이요. 네, 네. 네. 아~ 요리당 모임 때 네. 오셨었어요. 아~ 당신님께서. 네. 너브리님은 어디세요? 아, 오늘 너브리 편의점님께서. 네. 네. 뭐, 집에 일이 있으셔서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안부 전해주십시오. 네. 아, 애묘당 당주님이 여자분이셨네요. 몰랐어요. 그러게요. 저도 놀랐습니다. 아, 회원수 늘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지글 올리신 거 보니까 동물 소리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내신다면서요? 당황하셨네. 네. 댓글 그렇게 다셨더라고요. 아, 예. 그러고 놀라서 아. 동물 소리 준비 못하셨구나. 요리당 오프 때 한번 했다가. 아, 그래요? 완전 다들 놀라셔가지고. 무슨 동물이었는데요? 아, 그때 돼지 소리하고 개 소리하고 그때 고양이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오늘 애묘당 인터뷰니까 고양이 소리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오, 되게 비슷해. 잘하시는데요? 네, 더 심한 소리는 그냥 패스하고요. 방금 고양이 소리가 약간 좀 화난 고양이 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저희 그 길냥이들, 저희 동네 길냥이들 그 부를 때 내는 소리예요. 아, 직접 소리를 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쭈쭈쭈 하기도 하고 네. 고양이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네. 얘들이 내 친구가 왔나 이러면서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네. 근데 저걸 보고는 이제 실망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양이는 직접 기르시는 거죠? 아, 기르고 있진 않고요. 아, 그러세요? 저는 캣맘처럼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캣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네. 캣맘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고양이를 기르면서 본인 고양이를 챙겨주면서 이제 길고양이들을 같이 챙겨주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길고양이만 그렇게 따로 챙겨주시나 봐요? 아, 제가 외동이었는데 네. 아버지가 늘 고양이나 개를 같이 기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길렀었는데 네. 뭐 이제 직장을 갖고 네. 그러면서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 고양이를 한 마리를 기르는 게 네. 강아지도 그렇겠지만 네. 사실 아기를 하나 기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집에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저희 그냥 좋자고 고양이를 길렀다가 네. 걔는 무슨 죄며 그래서 일단은 주,
주변에 있는 그 배고픈 녀석들부터 이제 챙기자는 마음에 네. 네, 그냥 고양이를 그렇게 밥을 주고 있어요. 그 쓰신 글들을 보면은 길냥이들을 꽤 많이 돌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 한 7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특별하게 애정을 주는 고양이도 있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네, 돌본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지난 한 4월부터 주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조금 몇 달이 더 지나야지 1년이 되겠군요. 양주비라고 하잖아요. 보통 길냥이들을 돌보다 보면 걔네를 이제 데려오고 싶거나 뭐 아니면은 네. 다른 곳에서 분양을 받아서 키우고 싶거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저는 제 소원은 지금 밥 주는 녀석들 네. 그 겨울 오기 전에 네. 좀 데려다가 기르고 싶은데 아직 이 친구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혹시 캣맘 활동하시면서 네, 그 주변의 그 반응이나 이런 건 어떤가요? 아무래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드시던가요? 일단은 인식 때문이죠. 인식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그 예, 길고양이를 거의 비둘기처럼 이렇게 해로운 동물로 인식을 하고 계셔서 네네. 예, 그냥 걔네들이 배만 부르면 사실 저희들한테 끼칠 영향은 아무것도 없는데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처음에는 좀 트러블이 조금 있었기도 한데 저의 포스로 다 밀어붙이고 대신에 이제 길고양이들한테는 니들 우리 그 동네에서 싸우면 이제 밥 안 준다 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더니 네. 얘들이 IQ가 좋아가지고 다 알아듣고 대단한 네, 그러고는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같이 공존을 하고 있죠. 자, 이 애묘당 게시판을 보니까 이 길냥이 급식소를 운영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예, 사료를 사서 길냥이 네. 급식을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당주님 말고도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있으세요. 네. 굉장히 네. 반가웠어요, 사실은. 외로웠는데 애묘당에서 많은 위로를 많이 받곤 했죠. 네. 직접 간식이나 특식 같은 걸 만들어서 주기도 하시던데 길냥이들 챙겨주시는 분들 글을 제가 많이 이렇게 그 읽었었는데요. 네네. 그게 너무 간을 안 한 것보다 네. 조금 한 게 오히려 입맛에는 더 맞을 거라는 거를 봐서 이게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면 네. 저번에 복날 때는 그 네. 닭가슴살을 좀 이제 지져다가 주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치킨 같은 거 사거나 하면 저는 닭가슴살은 별로 안 먹기 때문에 네네. 다 발라다가 그냥 고양이를 드리고 그러고 있죠. 드리고. 네, 거의 모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길냥이들 밥 챙겨줄 때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비 올 때겠죠. 비 올 때요? 비 올 때는 다행히 이제 저희 동네에 계시던 분이 네. 그 제가 화단 쪽에다가 애들 네. 밥그릇을 놔뒀는데 네. 굉장히 오픈된 곳으로 자신이 옮겨버리셨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가 건물에 처마가 있는 곳이라 네. 정말 감사하게도 그 뒤부터는 밤에만 이렇게 몰래 주곤 했는데 네. 당당하게 24시간 그렇게 계속 구워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주변에서 이렇게 아주 그런 트러블이 있진 않은가 봐요. 주변에서 이렇게 잘. 일단은 서로 부딪힐 네.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같은 그렇죠. 주거 생활에서는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얘들이 좀 이렇게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싸우거나 네. 아니면은 막 이제 쓰레기를 뒤지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평화가 찾아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고양이를 이제 길러본 적은 없어요. 강아지만 길러봤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때 떼굴님 오셨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 요즘에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서 네, 맞아요. 네, 한 6개월째 지금 계속 인터넷으로 사진만 지금 보고 있어요. 묘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묘연. 묘연. 네. 네. 고양이와 인연. 네. 딱 맞는 고양이가 나타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먼치킨이라는 고양이 다리 짧고 네. 네. 너무 키우고 싶어서 내년 1월에 그렇죠. 집을 이사하면 네.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으로 이사를 해서 좀 기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래된 집사님께서 초보 집사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조언이나? 일단은 진짜 묘연이니까 네. 이 친구하고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서로 많이 이렇게 그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냥 존중을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아기를 하나 기르는 것과 같이 나한테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고양이의 습성을 좀 이렇게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로서 고양이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사람들이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너무 정이 없다.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양이들은 자기 주인한테만 이렇게 마음을 주기 때문에 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 그게 아, 얘가 정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신이 받는 느낌과 네. 주인이 받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아, 정말요? 얘들도 외로움을 타고 주인을 그리워하는 거 알기 때문에 네. 근데 고양이들은 그냥 서로 그 바라보는 그런 정적인 관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기르시던 고양이 이름이나 아니면 지금 밥을 챙겨주고 있는 길냥이들 이름 같은 것도 지어주셨나요? 아, 옛날에는 다 고양이들 이름이 나비였고요. 나비 1세, 2세 이렇게 막 내려갔고요. 네. 지금 기르는 고양이는 그 카린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카린? 카린이요? 그거 드래곤볼. 네. 드래곤볼에 나오는 딱 그렇게 생겼어요. 아. 카린이라는 녀석하고 최근에 이제 그 친구 그 아들이 생겼거든요. 1호하고 썸씽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오공이에요. 제가 카린이하고 오공이에 대한 얘기를 애묘당에서 봤어요. 보셨군요. 오공이 카린이 새끼였네요. 아, 네. 그러니까 둘이 점점 닮아가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오공이를 제가 종종 보는데 아빠한테 굉장히 애교를 많이 떨어요. 사실은 카린이를 제가 그 입양을 할까 생각을 했고요. 얘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죽을 때까지 좀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공이가 옆에서 늘 같이 그렇게 지내니까 너무 위로도 되고 안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데려오려면 같이 데려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럼요. 또 만약에 카린이가 없어지면 네. 굉장히 슬플 것 같고 그렇죠. 네.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넙대대하게 생겼네요. 카린이가. 네. 네, 정말 귀여워요. 네. 혹시 그 한 달에 고양이들 돌보는 데 들어가는 뭐 그 비용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사료가 한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네. 적어도 10kg 이상은 들어가더라고요. 한 달에요? 그래서 네, 예. 제가 커클랜드 사료랑 네. 그 이즈칸 사료를 샀는데 이즈칸 사료가 6.5kg인데 그거를 한 달 안에 다 소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그래서 아마 한 13kg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용은 그러면은 뭐 사료값 정도? 아직은 뭐 모래라든지 장난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병원이나. 네. 병원은 또 카린이 때문에 딱 한번 갔었지만 아직은 이제 그것까지는 제 영역이 아니니까. 길고양인데 직접 이제 약을 타서 먹이기도 하셨나 봐요. 그게 제가 애묘당이 제일 처음 올렸던 글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밥을 주기 시작한 계기가 카린이가 좀 다른 동네 고양이들하고 싸워가지고 네. 많이 다쳤어요. 어디가요? 얼굴 쪽을 이렇게 핥혔는데 네.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피가 나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얘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길래 네. 아 귀엽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네. 이 며칠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이게 상처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오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가 제 마음에 들어와서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네. 몇 주가 지나도록 계속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처음으로 동물병원에 가서 네. 이제 얘를 데려가지 못하니까 사진을 보여드리고 지금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이제 약을 지어왔었죠. 원격 진료를 하셨나요? 약 먹이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어서 네. 아직 한 반 정도는 남았어요. 처음 올리셨던 사진을 보니까 그 이제 칼린이랑 고양이가 얼굴에 네. 상처가 있는 그 사진이 있네요. 많이 다쳤네요. 심했었죠. 네, 심했네요. 네. 지금은 그러면 괜찮은가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요. 아직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학대를 받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산 같은 걸 들고 있으면 굉장히 겁을 내고 네. 그다음에 남자 어른을 보면 또 굉장히 이제 겁을 내고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네. 꼬리가 달려있고 이제 꼬리 끝이 뼈가 드러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한쪽 다리를 굉장히 심하게 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안쓰러우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켜보고 있는 단계죠. 길고양이를 데려올 때도 보통 건강한 애를 데려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픈 아이를 데려오는 거는 좀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네. 그냥 이제 저는 얘에게 선택을 맡기려고요. 그러니까 아... 제가 옛날에 그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렸는데 네. 양줍 가냐고 막 네. 그러시길래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다 짝사랑 해보셨죠. 네.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선택을 해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죠. 예, 저는 카린이 경우도 제 사랑을 받아줘야 이게 되는 거지. 제가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카린이 만약에, 집사로 간택을 해줘야. 아 그럼요. 그게 묘연이라는 거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네. 아직 네. 1년이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마음을 주다 보면 언젠간 열어주지 않을까요? 아, 최소 1년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공이는 최근에 저 앞에서 한번 배를 보였어요. 아직 애기라가지고 이제 네. 6개월째거든요. 네. 애기가 마음을 열면 아빠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아, 네. 그랬으면 좋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그 부탁까진 아닌데 뭔가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당주님이시니까 네. 왜 네. 게시판에 이제 자유 게시판에 보면 고양이 짤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런 짤들을 이제 애묘당해서 모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 안 그래도 그 정다인님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너무 이렇게 멋지게 포샵 하셔가지고 네. 네, 한 번씩 올려주시는데 요즘은 바쁘신지 저는 포샵 능력은 없습니다. 그 포샵 하신 직접 하신 거 말고도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 양짤 게시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일부러 자유 게시판에서 양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고양이 네. 짤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고양이 짤만 모아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가끔 봅니다. 네. 저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옛날부터 그 참치는 튜나님이라는 분께서 맞아요. 네, 자유 게시판에 고양이 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아 요즘에 몇 분 더 계시더라고요. 아 요즘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네, 또. 네.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애묘당에서 그런 걸 좀 모아볼 수 있으면 회원수가 많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지로 네, 저희 이제 클럽에 있는 고양이들 사진을 모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제가 올려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내 이름하고 네. 사연,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애묘당 홍보랑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저희 애묘당은 다들 주인님들처럼 네, 굉장히 조용조용 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요리당에도 적을 두고 있는데요. 아, 네네. 요리당은 수다가 넘쳐나요. 굉장히 활발하고 재밌는데. 네. 제가 당주로 뽑힌 게 아마 그런 모습을 몇 번 보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원래 당주님이 소인대 라이프님이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 그 캔디가 네. 무지개 다리를 먼저 건너서 아 키우시던 고양이 이름이 캔디인가요? 네, 네, 먼저 그 병에 걸려서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당주를 그 하시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오게 됐는데요. 네. 다들 좀 많이 활동해 주시고 그냥 양이 사진들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많이 올려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조만간 네, 정회원으로 네. 애묘당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끔 양이당에 강아지 사진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왜죠? 여기는 뭐 뭐든 올리면 다들 이렇게 예 열심히 이렇게 보고 또 힐링을 받는 곳이니까 네. 들여 마시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선생님. 네. 네, 오늘 전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을린도 고양이 사진 좀 애묘당에 올리신 적 있어요? 아, 저는 아직 그 당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가입도 안 했어요? 세상에. 이 딴지 요원분들이 네. 딴지 홈페이지에 되게 생각외로 무관심하신데요. 무관심해. 기회가 되시면 네. 아, 그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애초에 고양이를 좀 좋아해서 아, 고양이를 한번 키워 봐야겠다. 이렇게 그런 계기로 키우게 된 게 아니라 네. 그 전전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 다니시던 분이 동네에서 양주불 하셨어요. 아, 네. 근데 그걸 회사에서 키웠거든요.
근데 회사가 망했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네. 고양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그 주워오신 분도 안 데려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어쩔 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맡아서 길렀는데 집에서는 반대가 있었죠. 그때는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지낼 때였는데 네. 근데 이제 한번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네. 그쵸. 이걸 한번 맡게 그쵸. 되니까 네, 이거를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제 6개월 넘게 고양이를 기를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는 게 네. 제가 지금 이제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하면 새끼 고양이를 데려와서 기르기 네. 시작하면 이게 이제 1, 2년 기르고 말 게 아니잖아요. 맞아, 사실 그렇죠. 고양이의 수명을 생각했을 때 한 15년 정도 뭐 네. 길게 잡으면 15년 그 정도 되죠 보통. 그럼 제가 너브리옹 나이가 될 때까지 넘어서서 제가 계속 길러야 되거든요.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아까 당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보통 그런 쉬운 생각으로 키우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예, 제 그 아내님의 고양이 한 마리가 그 터키시 앙고라인데요. 근데 걔가 한 2년 전쯤인가 갑자기 이렇게 피부나 이제 피부 색깔이 노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네. 지방간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까지는 아니고 이제 코 안으로 해서 관을 삽입해서 주사기로 그 코 안으로 막 밥도 주고 했었는데 네. 이게 그 책임감뿐만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 열흘인가를 입원하고 뭐 통원 치료하고 했었는데 동물병원에서 이제 그런 보험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네네. 그때 300만 원 치료비가 들어갔었죠. 와, 하루에 30만 원씩 거의 그쵸. 들어간 셈이네요. 그러네요. 예, 그냥 피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해도 하루 가서 한 12만 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이거를 정말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네.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네. 저희 부모님도 지금 기르고 계시는데 누가 준 거거든요, 기르다가. 아, 몇 살인지도 몰라요. 한 3, 4살? 많으면 뭐 6, 7살 되는 것 같은데. 네. 샴인데요. 진짜 너무 좋아요.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 무뚝뚝하게 사시다가. 네. 뭔가 고양이가 생김으로써. 손주보신 것처럼.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손자가 생겼는데, 손녀가 생겼는데, 걔 왔을 때 둘이 붙어 있는 사진도 있는데, 나 그거 올려야겠어요, 저. 그거 공유하고 그래요? 싶은 사진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가입했거든요, 방금. 저는 자유 게시판에 종종 올라오는 이미지 중에 그런 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먼저 가 있던 반려동물이 마중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함께 해준 그 반려동물이 이렇게 마중 나오면 되게 마음이 짠할 것 같아요. 네, 키우는 고양이 말고도 길고양이에 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 또 애묘당인 것 같으니까 많이들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발신혜님께서 준비하신 공지 말씀해주세요. 네. 이번 주에는 PC버전에서 네. 상단 디자인이 일부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아, 맞아요. 네, 좀 밝게 변경이 됐고. 네. 위에, 어느 분의 얼굴이 두 개에서 한 개로 이제 줄었는데. 네. 아, 조금 덜 부담스러워요. 네, 좋아요. 저희 광고주님 얼굴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광고 사이즈를 이제 표준 사이즈로 변경을 해서 우측으로 변경이 네. 됐고요. 네. 딴지의 로고가 좌측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조금 이렇게 벙 떴는데, 그 부분에는 조만간 전체 검색창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진한 똥색으로. 안 그래도 똥색은 사라지지 않는군요. 안 그래도 점점 똥색이 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정말 아쉬우셨어요? 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색깔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몰래 네. 이렇게 살짝 똥색을 지금 조금씩 빼고 있어요. 옛날 딴지일보 2013년도 초반에 네. 제가 처음에 딴지일보를 오픈했을 때 네. 현 버전을 오픈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때 대비 똥색이 한 10%뿐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아, 저는 이 똥색보다는 이 미묘하게 화질이 안 좋은 듯한 이 질감이 거절이 좀 많이 질감. 이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획기적인 질감이었어요. 저게 저 질감이 없으면 진짜 더 웃겨. 그 진짜 이 두 분. 네, 이 갱지 질감 아, 이거 없으면 진짜 더 웃겨요. 근데 이게 미묘하게 진짜 네. 픽셀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우리가 의도한 건데. 아, 의도한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아무리 구리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이, 들어가는 기술은 맞아요. 최첨단을 달리고 아. 있죠. 이게 그리고 되게 구리다고 하잖아요. 디자인이 이 디자이너 처음 한 디자이너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예요. 아. 네. 지금 사실 밝힐 순 없지만 아. 국내의 핫한 모 대기업들 디자인 한 다 똑같은 친구 한 거고 그 친구가 사실 딴지일보 디자인을 할 때 네. 이렇게 구리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딴지일보 측에서. 그걸 맞춰줬구나. 맞춰서 이 디자인을 하고 회사로 퇴사했다니까. 네. 뭔가 경력의 흠집을. 네. 그리고 본인 포트폴리오에 이걸 안 넣더라고. 아, 맞춰주긴 제대로 맞춰줬는데 네. 클라이언트 여태까지 꿈 흘리 웃은 것 중에 가장 크게 웃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부끄러운가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구만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 그렇구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네. 뭔가 분위기를 좀 바꿔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저희가 예전에는 언론사 사이트의 성격 때문에 네. 좀 이 신문 모양을 많이 표방을 했었어요. 네. 상단 중앙에 로고를 넣고 네. 양쪽에 재호라고 하죠. 뭐 그런 게 원래 예전에는 있었고 뭐 그런 형태였는데 조금씩 이제 커뮤니티 또 이제 좀 더 나가서 포털 사이트의 네. 형태로 이제 시스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좀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계속 개발 작업이 또 되고 있어요. 네. 앞으로의 한 3년 정도 계획을 지금 보고 또 하고 있는 개발 계획이 있어요. 지금 길게 보시네요. 있는 게. 저희가 지금 현 딴지일보 시스템을 만든 지가 이제 약 3년 정도가 됐어요. 네. 그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획을 좀 잡고 지금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중간 단계로서 이제 그런 성격을 좀 표방하고자 UI나 디자인도 점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변경이 됐고요. 네. 또 펌프 쪽에는 뭐 서브 메뉴가 PC 버전에서 네. 또 모바일 버전에서 좀 추가가 돼서 혼동을 좀 줄이고자 했던 요소가 들어갔고 네. 전체적으로도 이 내비게이션 요소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할 예정이에요. 예정이고 이번 주에도 클럽과 장터 관련 업데이트가 좀 있을 거고요. 뭐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는 있는데 네. 아주 이용자분들이 많이 느낄 만한 업데이트는 이번 주에는 크게 사실 없었어요. 메인이 바뀐 게 진짜 크게 보인 거죠. 네. 디자인이 바꾼 게 이제 제일 크고 방송 소재 네. 때문에 바꾸신 거 아닌가요? 아, 뭐 그냥 사실 방송 소재 때문에 디자인이 뭔가 업데이트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아, 제가 이제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이렇게 작업한 목록을 보면서 네. 아, 뭐 방송에서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없는데 막 이러면서 뭐 하나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좀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검색 엔진이라든지 네. 또 마켓 쪽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좀 중장기적인 업데이트가 지금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그 검색 네. 엔진이 생기면은 사이트 전체 내에서 이제 다 검색이 가능한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검색도 계속 검색 이런 거 없이 그냥 예, 전체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전문 검색 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주지 않고 네. 별도의 그 검색 엔진 서버를 지금 만들었어요. 만들고 저희 이제 개발자가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네.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좀 하고 있고요. 예전에 원래는 알게 모르게 한번 반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아 맞아요. 그 검색 엔진이 불량이었어요. 한글이 좀 검색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취소하고 네. 지금 검색 엔진을 또 바꿔서 진행하느라 지금 한 달 넘게 그 부분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혹시 그 네. 전체 검색이 들어가면 네네. 그 혹시 서버에 부하가 걸려서 뭐 서버비가 많이 나온다든지 아 이게 이제 기술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데 컨텐츠에 네. 대한 검색은 부하를 많이 줘요. 사실 그 본문에 대한 검색, 예, 내용 검색, 예, 내용 검색, 좀 시간도 예. 걸리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또 문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인덱싱하는 전문 인덱싱 엔진을 탑재한 그런 서버를 별도로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는 부하가 줄어들고 네. 그쪽 서버가 부하를 담당하게 돼요. 그럼 뭐 이쪽에선 서버비가 줄고 저쪽에선 서버비가 뭐 늘고 그럴 수는 있는데
뭐 내가 내는 거 아닌데 뭐. 걱정을. 그럼 역시 디자인은 구리지만 예, 그렇죠. 기술은 최첨단인 네. 거죠? 네. 기술은 저희가 항상 최첨단입니다. 아, 저희가 네. 이런 사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이 우리 편집장님이셨는데 네. 대신 안 좀 계시니까 네. 대신 조금 대신 조금 하시나 싶더니만 네. 아, 이게 그리고 또 지금 서버비 또 뭐 운영비와 관련한 또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요. 네, 오늘 여기 사장을 제가 만날 건데. 현피인가요? 네, 그 김 사장과 현피를 뜨는데 이게 또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저희도 굉장히 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 이제 좋은 기능들을 이용자분들께 막 제공하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네. 또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것도 좀 잘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앱이 출시가 곧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폰하고 기기별로 네.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네. 애플에 지금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네.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살짝 삐졌어요. 대충 하라고 지금 그랬습니다. 아, 이거 편집해야 되나?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 네, 다음은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인데요. 오늘은 어떤 게시판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게시글은요. 네. 뽐뿌에서 가져왔어요. 어. 네. 무슨 의도죠? 의도는, 예,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네, 게시글 제목은 4시부터 시민 시위대 제일 앞에 있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네. 예, 닉네임이, 아, 이게 영어인데, 레이니 뮤지즈인 것 같아요. 뮤지즈. 예, 영어로 써 있어서요. 아, 예. 어제 올라온 글인가 봐요? 예, 11월 14일, 예, 어제 올라온. 어제 민중 총궐기? 네. 네. 그거에 관한 네, 글이고. 이제 그 뽐뿌 게시판에서도 이제 시위에 대한 의견이 좀 엇갈리거나 이제 좀 설왕설래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게 불법 시위다, 뭐 너무 폭력적이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 네. 시위는 1시부터 각자 다른 위치에서 7개의 시위를 따로 하고 4시에 시민들과 합쳐서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각 시위 신고는 다 했고 4시 광화문도 신고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네, 하지만 경찰은 애초에 이제 차벽이나 폴리스 라인을 다 쳐놓고 그 걸어서는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4시에 신고한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질 못하게 한 거죠. 시작부터 불법 시위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과격 시위나 폭력 시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시위대를 다 합치면 10만이 넘습니다. 이게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만여 명으로 돼 있고 네. 경찰 추산은 한 6만을 좀 넘게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이분께서 시위대의 10분의 1이라도 한 만 명 정도라도 과격하게 시위를 했으면 네. 설치를 했던 차벽 같은 버스가 그렇죠. 다 넘어갔을 거다. 과격한 시위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소수였고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물 쏘지 마라고 외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집회하러 갈 때 어떤 생각으로 갈 것 같습니까? 오늘 경찰들 다 죽었어. 이건 그냥 삐 소리를 내. 아, 박근혜 오늘 끌어내리자 하고. 이거 뭐로 삐 소리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도 인원이 이런 목소리를 낸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경찰과 시위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이전 집회나 당일 부당하게 경찰에게 당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 분노하기도 한다고 하시면서. 네. 그리고 또 정작 바로 앞에 우리를 막아서는 건 경찰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힘든 것도 이해하고 사람들이 경찰들한테 화가 나는 것도 이해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이분께서 저도 이전에 인터넷에서 과격 시위 사진 몇 장 보고 집회 전체를 매도하는 댓글을 단 적이 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적어도 현장에 가면 얼마나 생각이 바뀌는지 그 어제 참여하셨던 일을 계기로 다행히 네. 좀 늦었지만 다행히 느낀 바가 있다. 이제 이런 글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뭐 이 글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얘기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못 나가면 못 나가는 대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일부의 내용만 가지고 뭔가 전체를 사실을 매도하는 건 좀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맞아. 힘내라 응원은 못할 망정 최소한 네, 이제 그런 어떤 예의라든가 나가신 분들 거기서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것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실제로 어떤 건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좀 하시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어제 저희 게시판에도 이제 이 집회에 관련한 글이 하루 종일 많이 이제 올라왔어요. 네. 또 이제 우리 게시판 이용자분들도 집회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후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셨고 오늘 또 이제 게스트분도 어제 집회에 현장에 나가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제 글은 하나 올렸는데 집회 현장에 나가지는 못했고요. 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소식만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팩트팁인가요? 그런 데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 현장이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보다 어떻게 더 평화적으로 집회를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가끔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뭐 선진국의 흔한 시위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프랑스나 이런 곳에서 불타고 캐나다 그런 사진들도 올려주시기도 했고. 그럼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글에 보면 광화문 광장에서 4시에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다면서요 이 시위가. 근데 차벽은 이미 그 전에 쳤던데, 그렇죠? 네, 그렇죠. 모이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어제 뭐 대학로고 아니면 태평로나 세종로 이런 그러게요? 데에서 이제 분산돼서 이제 시위 집회를 하시다가 이게 이제 4시에 광화문 광장에 모이기로 집결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게 신고가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미 차벽으로 막은 거죠 시위를. 들어갈 수 없게끔 폴리스 라인과 그 폴리스 라인이 그 노란 띠 테이프가 아니라 그 벽. 벽이 있어요. 그걸 폴리스 라인으로 해서 그걸 써 있더만요. 폴리스 라인이라고 그 벽에. 그걸로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 불법 시위로 아예 규정을 지어버려가지고. 저 차벽은 위헌이라고 판결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게 차벽이 그 위헌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시민의 그 통행권을 침해하는 걸로 보도까지 침범을 했다면서요? 네, 근데 어제 또 이제 뉴스를 한번 제가 또 찾아봤었는데 그 위헌 판결이 나왔고 그게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최근에 그 이후에 사람이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다라고는 통과 못하던데 했는데 못 지나가게 아예 못 지나갈 정도였죠. 그 보니까 교통체증을 경찰에 유발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 공중파 3사를 포함해서 불편들에서는 언제나 이제 시위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그게 있죠. 시민들의 불편, 운운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시위 때문에 잠깐 불편하다고 탓하면은 삶이 불편해질 거예요. 아마 이후로. 예, 저는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대사 써오셨군요. 좋은 말이에요. 준비한 티가 확 나. 확 나는데요. 그 심각한 영상 하나 있던데요. 그 바로 앞에서 맞아가지고 어제 밤에 이제 그 농민 한 분께서 그 물대포를 직사로 맞으셔서 좀 위중한 상태라 서울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 오셔서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새벽 시간에 지금 중환자실에서 아까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회복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딴기 분들 중에 어떤 분들께서는 그래서 어제 서울대학병원 앞에서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밤을 또 지새면서 이 쾌유를 기원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또 같이 이렇게 있었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추운데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가지고 그분도 그러게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 영상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집회 해오신 나가 싶으신 적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자들이라 거기서 뭔가 막 구호를 외치고 이럴 수 없고 이제 계속 옮겨다니면서 상황 어디 그 각 구석구석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취재를 하긴 했었는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뭐 저희야 막 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좀 하긴 하는데 직접 아마 그 집회에 참여하셔서 시위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그렇겠죠. 거기다 이 추운 날씨에 또 이 물까지 맞아가면서. 그리고 뽐뿌에서 가져온 거는 뭐 별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그 일부러 뽐뿌에서 가져온 이유는 뭐 저희 이제 뽐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스르륵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
네. 뭐 운영자가 싫어서 그곳을 떠나오셨지만 네. 아직 사람들은 좀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뽀뽀에서 글 소개에 있어서의 그 내용이 우선이었긴 했지만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가 좀 달라도 뭐 사는 곳이나 나이, 성별이 다르더라도 그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제 이걸 좀 정리를 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나중에 그 각 커뮤니티별로 네. 깃발 같은 걸 좀 만들어가지고 아~ 티셔츠 같은 것도 좀 입고 같이 그게 뭐 이런 광장 같은 데서 좀 모이면 네. 왠지 이게 좀 뭉클할 것 같거든요. 저 본 적 있는데 그 아, 갔을 네. 때 무슨 카페? 다음 카페 뭐 이런. 아, 예, 맞아요. 네. 예전에 아~ SLR 클럽에서도 네. 시위에 깃발인가 뭔가를 네. 준비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아~ 커뮤니티에서. 네. 이게 각 커뮤니티별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네네. 커뮤니티에서는 뭔가 이게 깃발이나 티셔츠 같은 거를 네. 각 커뮤니티별로 좀 맞춰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은 좀 재밌거나 좀 뭉클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러게요. 예. 일단 광화문 이야기, 어제 광화문 집회 이야기는 좀 이따가 또 이제 게스트가 오시면 네. 게스트와 함께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게스트분이 쓰신 글을 보다 보니까 네. 광화문 집회 이야기가 또 많더라고요. 네, 네. 나중에 네. 게스트분 오시면 직접 현장에 네. 계셨던 그런 상황도 좀 전해 네. 듣고 네, 꾸물님께서 일부러 뽐뿌에서 준비하신 남의 게시판 소식 잘 들었고요. 본격 게시판 검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게시판 검색.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 선정 검색어는 네. 호불호입니다. 아, 호불호. 네. 그 예전부터 공감 자료, 공감 개그 이런 거 네. 짧은 글이나 그림판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곤 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새는 호불호라는 제목을 달고 많이 나오는데 VS나 뭐 호불호 이런 거 되게 네네. 많죠. 공감 자료라고 하면은 보통 그런 거 올릴 때는 비공감이 있을지 그런 건 딱히 관심 없이 그냥 이거 공감되지 않냐라고 툭 던지는 거였다면 이제 호불호는 그걸 올리는 사람이 네. 이거는 불호도 있을 거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해 라는 뭐 그런 그쵸. 생각을 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1번 호, 2번 불호 이런 식으로. 네. 그렇다 보면 리플에 보통 뭐 극호, 뭐 호호호호, 아, 뭐 또 이게 불호가 있을 수 있나요? 불호가 있다는 거에 놀라고 갑니다. 뭐 혹은 또 저는 극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또 뭐, 취향이 갈릴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다 극호부터 또 극혐까지 해서 네 의견이 네, 많이 갈리죠. 호불호에 관련된 그 소재에 대한 의견이 갈리죠. 네. 그래서 그 갈릴 걸 알고 올리는 게 호불호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호불호를 묻는 게시물들이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이게 되게 가볍고 부담 없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성격이라 저를 비롯해서 또 이런 게시물들을 이제 많이 클릭해보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요새 보면 이렇게 편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는 이제 뭐 자기가 어느 정도 어디 눈치 보이죠. 논리적인 객관적인 자료 좀 준비하고 그렇게 잘하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일로 할 때는 그래도 자기가 자료도 준비하고 또 출처가 나무 위키지만 어디 아. 논문에서 봤다고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호불호 자료 같은 경우는 리플에 자기가 너무 가볍게 뭐 이렇게 연애할 때 연애 상대랑 이렇게 꽁냥꽁냥하면서 네.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런 거 싫어해 하는 거 정도의 가벼움으로 리플을 달기 때문에 네. 이런 호불호를 사람들이 좀 호불호 게시물을 좀 재밌게 보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을 하는데 후방주의가 왠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후방주의 압도적으로 음식 이야기가 많고 네, 아, 음식 그 다음은 아, 이제 후방주의인 여자 몸매 가지고 이제 호불호를 따지기도 하고요. 네. 뭐 그 밖에 이제 좀 매니아들이 호불호를 따질 만한 뭐 자동차 디자인이라던가 뭐 마우스 디자인 같은 거 뭐 인테리어도 아까 나온 인테리어도 호불호를 좀 따지게 되고 옷도 저? 있을 것 같아요. 옷, 네, 여성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저런 스타일의 옷을 입는데 여기서 이제 호불호 그렇죠. 뭐. 네. 그걸 또 이제 남자들이 보는 눈으로 네네. 따지기도 하고 뭔가 디자인이라든가 뭐 어쨌든 취향을 타는 그런 주관적인 것들은 호불호 그렇죠. 주제가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네. 부담 없이 이런 건 내가 딱히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뭐 그런 근거를 제시 안 해도 되니까 부담 없이 다는 것 같아요. 네. 얼굴 쓰기 참 좋은 소재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 그 꾸물팀장이 자리에 있는 마우스 너무 불호거든요, 그거. 그거요? 그 진짜 불편하던데. 트랙볼 마우스인가? 아, 뭐 이상하게 생긴 게 있어요. 아, 혹시 부편집장도 쓰는 그거 아닌가요? 네, 비슷해요. 아, 맞죠? 완전 불호. 아, 거기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 뭐죠? 제가 그걸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마우스를 보통 이렇게 손을 편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쓰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되면은 실제 뼈가 이게 약간 돌아간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하다 보니까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한 2년쯤, 2년 넘게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바꾸게 됐어요. 그게 뭔가 좀 인체공학적인 구조의 그런 네. 마우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를. 마치 연필 잡듯이. 네, 좀 얹어놓는 듯한 그런 감싸서. 그런 어떤 슬픈 사연을 지금 호요요 PD님께서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또 예전에 그 터널 증후군 수술을 받으셔서 저도 걱정이 되셨고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쓰기는 일단 불편했어요. 뭔가 네. 잘 안 맞아요. 클릭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바꾸고 나서는 안 아프더라고요. 아, 되게 좀 신기하게도. 예. 네, 이런 그 호불호에 관해서 좀 어그로를 끄는 방법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 네. 이 말 들으니까 방금 어그로 끈 건가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편집사님과 꾸물팀장님 호불호 막 불호 불호 막 네, 호불호로 어그로 끄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아, 네. 방금 그러니까, 보여드렸어. 네, 방금 그게 이제 좀 네. 일반적인 어그로 끄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네가 안 써봐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하는 이제 어그로가 있고 네. 또 하나 좀 재밌는 어그로가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건 정말 사람들 빡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나무위키에서 본 건데 어떤 네. 번역가가 오역을 엄청 잘하는 번역가예요. 그래놓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 오역을 실컷 해놓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다니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실력이나 오역의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고 이걸 호불호라고 취급을 하면 이건 광역 어그로를 꾸는 거죠. 그래서 호불호로 그쵸. 어그로를 꾸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그 어디 당주님이셨죠? 그 가입하자. 아, 요리당주. 요리당주님. 가입하자라고 나온 그 개콘의 프로그램 네. 코너 제목이 호불호더라고요. 근데 딱히 호불호랑 관련된 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엔 그 그냥 개그맨들이 인기 없는 개그맨들이 네. 가입을 유도하는 게 컨셉이잖아요, 그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기 없는 개그맨들이 어떤 호불호 갈리는 스타일의 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팬을 끌기 위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의미에서 호불호라고 붙인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제 이제 게시판에서 찾아본 호불호 글들을 좀 말씀해드리자면, 네 하나 좀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 아까 음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뽀또님이 예전에 올려주신 글 중에 네. 안동 식혜 사진이라고 자기는 그 경북 토박이라서 네. 어렸을 때부터 마셨는데 도저히 자기는 계속 불호래요. 근데 사진이 보니까 그 붉은색 그 동치미 국물 같은 사진인 거예요. 식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아세요? 식혜가 아닌가 봐요. 네. 근데 안동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식혜고 우리가 아는 식혜는 거기서는 감주라고 부른대요.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리플에 처음 본다. 이게 식혜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호불호를 논할 때는 일단 그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동 식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그쵸. 호불호를 이제 이야기를 뭔지도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호불호를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에 호불호는 힘들어지죠. 뭐 네. 음식에 대한 호불호 있죠. 또 지금 과메기 같은 거. 네, 과메기도 홍어나 호불호. 과메기. 아예 저는 사실 과메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네. 조금 그렇긴 한데 맛있더라고요. 일단 먹어보니까 또 게시판 보다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가지. 아, 네. 가지 정말 많았어요. 오이. 가지, 오이, 당근 있었고, 네. 연근, 이런 거. 연근 무침, 예, 연근 조림. 곱창. 그쵸. 뭐 그런 것. 네, 하나 있었어요. 걸레같이 생긴 천엽. 천엽이 좀 걸레같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이제 호불호 안주. 스폰지같이 생긴 거 아니야? 아닌가? 그 약간 수건 같이 그런 거. 네, 세상 끼우고 좀 더러운 거. 아, 뭔지 알겠다. 네, 더러운 좀 국세사 같이 생긴 전엽이 있는데 그것도 호불호 안주 중에 이제 그거랑 이제 그 민트 맛 아이스크림인가요? 네, 그것도 유명한 호불호 치약 맛이라고 하면서 또 닭발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네. 고수도 있죠. 아, 고수. 맞아요. 저는 절대 못 먹겠더라고요. 뭔가 향이 강한 그런 화장품을 것들? 먹는 듯한 맛. 고수? 그 향신료 종류. 네, 향신료 네. 종류들. 네. 네, 그런 식으로 음식이 일단 압도적으로 많았고 네. 반찬을 가지고 호불호를 논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네. 그 연근 조림, 아까 나왔던 가지, 네. 뭐 미역 튀각, 고등어 조림 등등 공짜반
네, 그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중에 이제 김규태가 첫 리플에 네. 저도 자지 빼고 다 좋네요라고 리플을 달아서 그분이 왜 이런 노림수를 쓸데없이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란마귀가 껴가지고 그분 항상 그러니까요. 이제 뭔가 이제 의도성 있는 리플을 많이 달아요. 네, 이거 편집해야 되나? 두 분이 너무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죄송. 못 들었어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편집하죠. 아니 그 리플 자체가 뭔가 맥락이 없는데? 아, 그래? 못할 의도한. 아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자지이기 때문에. 아, 김규태가 재미없었네 그냥. 받아치기 힘들다. 아, 힘들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은 호불호는 네. 이제 여자 몸매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후방주의가 달린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 몸매 같은 경우는 막 너무 마르면 뭐 별로다 이런 의견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통통한 여자 몸매 사진 올려놓고 뭐 호불호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뭐 대부분 웬만한 사진은 좀 그런 사진을 올리고 싶어서 올린 다음에 그 호불호를 물어봐서 그렇지. 호불호가 궁금한 게 아닐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네. 그런 사진들은 뭐 이런 게 어떻게 불호가 있냐 이런 사진들이 많은데 진짜 좀 약간 육덕진 요새 말하는 그런 거 있으면은 아 네. 이런 것도 불호다 이런 사진 이런 것도 있고 또 후방주에 달린 것 중에 약간 야동 호불호에 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건 좀 되게 관심 있게 보셨어요? 네 관심 있게 봤는데 말하면 이게 가업글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근데 딴 게이분들이 네, 그 처자 사진에도 뭔가 호불호를 좀 뭔가 가리시긴 하시네요. 그렇죠. 네, 무조건 네. 처자 오케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친 마지노선 뭐 이런 아. 재밌어요. 스타킹도 호불호가 있는데 뭐 무늬가 심한 스타킹은 아무래도 남자들이 싫어한다 뭐 있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 제가 또 늘 그렇듯이 마지막에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 게시물이 아니라 댓글이 있는데 네. 아 게시물입니다. 게시물이 있는데 후지지 말입니다. 최신영 네 2016 버전 자주 등장하시네요. 네. 너무 길어 아이디가 네. 네 이분이 호불호가 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네. 해서 봤더니 물호로 끄면 된다고 써주셨어요. 저 정말 바로 이해가 안 가서 이 개그에 대해 호불호를 따지고 싶어서 제가 선정을 했어요. 아, 부러워. 아, 저 부러워요. 호불호. 이분은 네, 호불호. 부장님이시겠죠? 회사에서? 저 이 개그 부러웁니다. 이사님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이런, 예, 이런 개그 좀 좋아하는 편이라. 아, 그래요? 네, 극호시구나. 저희 쪽에서는 이걸 썩게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맞아요. 썩게라고 옛날부터 썩은 개그라고 딴지에서 이 썩은 개그가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그걸 좀 호응해가지고 트위터에서 많이 썩게를 날리고 했는데 저희 부장님 개그로 완전 네, 치부가 네, 되죠. 제가 흑역사가 돼버렸어요. 어느 분이 그걸 퍼오셨더라고요. 또 트위터에서 제가 2013년도에 날렸던 썩은 개그를 아, 얼마 전에 네. 학계 간 그거요? 어떤 분이 포우셔가지고 뭐였더라? 말이었던 것 같은데 말벌기 네. 제가 걸어놓고. 그때 아마 뭐 자리님하고 마사오님하고 네. 막 나눴던 그런 개그 네, 좀 부러입니다 저는 네 저도 부러워요 또 뭐 우리 게시판에 보면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호불호 아 그렇죠 그런 것도 간간이 나왔어요 있고. 네. 뭐 호불호를 따질 수 있을 만한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취향을 타는 거는 뭐든지 따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네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가볍게 의견을 나누는 거니까 네네. 진짜 뭐 사람 가지고 하는 건 조금 그럴 수 있어도 네. 뭐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한테 극혐을 붙이는 게 과연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사람 가지고 하는 건 좀 그렇다 치고 네. 어떤 가벼운 취향 문제로 호불호 이야기하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박근혜 극혐 이런 거 하실 것 같아요. 그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 어 극혐. 어. 극혐. 어. 사실 이번에 검색어 극혐으로 할까 했는데 아~ 네, 네, 그거보다는 아, 호불호가 더 많은 어떤 분들께서 딴지일보 맞박이 극혐이라고 저한테 아, 네. 운영 노트와 쪽지로 항상이 극혐. 아 그 맞박이 올라가는 그 이미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가카 사진. 그게 아~ 보통은 제가 그 작업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쪽지 해주시 마시고요. 꿈을 깨시는데 쪽지를 주세요. 제가 아. 보통 그 작업을 하는데 아, 그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제 각하의 사진을 네. 쓰다 보면은 아 이게 좀 이렇게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아, 이 사진은 좀 덜 잘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때 하고. 좀 정이 든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아 방송 나가고 나면은 쪽지 터지실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이게 약간 좀 정이 좀 들 정도로 전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저희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닌가. 아
한 열 손가락일 것 같아요. 그죠. 아홉 명은 청와대에 계실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그때 그래서 답변을 드렸었어요. 저희 딴지일보가 일단 또 주 목적이 어떤 정치에 대한 이런 풍자 또 그런 것도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그 맞박에 대한 항의는 딴지일보 꾸물 기자님께 전화 또는 쪽지로 항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나저나 진짜 편집장님 안 계시니까 서로 막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막 던져보죠 뭐. 네. 아 그게 저도 자유롭네요. 하나 더 자유롭게 말하자면 네. 네, 저도 이거 말을 하기 시작한 후로 말을 원래 빠르다는 이제 말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그냥 네. 이런 방송한 적도 없었고 그냥 평소 할 때도 부모님도 너 말이 좀 빨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 좀 차분하게 하려고 해도 정말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또 네. 빨라지고 이러네요. 저도 말이 좀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아, 개발선생님이요? 호요 PD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냐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편집장님이 없어서 좀 우울합니다. 예, 저는 아닙니다. 아. 지금 꾸물 기자님의 표정이 가장 좋아. 그러게요. 지금 화나신데요, 되게 엄청 여태같이 봤던 네. 미소 중에 가장 제가 꾸물 기자님을 본 이래 오늘 표정 제일 좋아.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이쯤에서 일부 마무리하시죠. 네. 네. 네, 정신 없었지만 네 오늘 준비한 본격 게시판 검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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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예고. 5월 11일 망명 때부터 뻘글을 그렇게 주구장창 쓰시는데 댓글을 못 받아도 꿋꿋하게 뻘글을 쓰시고요. 한화 팬이시고 이글스당 당주이시고 그리고 개발순애님의 정말 스토커요 스토커. 처음에 5월 11일날 저희가 이제 이 SLR 클럽에서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제가 관리자한테 저 사람 좀 무섭다라고 했던 그분이 이분이셨어요. 개발순애가 남자라고요? 암컷이든 수컷이든 만만점이 그만 아닐까요?